글로벌한 사람 되고 싶으니까. I am constantly amazed at the amount of wisdom that's being shared in South Africa.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내입니다. 요즘 핫한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클럽하우스는 영상 통화나 채팅 없이 오직 음성으로만 대화를 이어가는 쌍방향 음성 기반의 SNS입니다. 어플을 저도 설치를 해봤는데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클럽하우스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초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들어가면 금세 제 친구들이 가입을 했네요. 이렇게 내 프로필을 눌러보면 인스타나 트위터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소를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인스타나 트위터로 연동이 되고요. 방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정말 그냥 얘기를 나누는 방이에요. 방마다 제목이 있어요. 떠들다 보면 생기는 잡지식이라는 방이 있네요. 저이 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한 곳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 잘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방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청중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이 방에는 벌써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 프로필도 뜨고 있어요. 제 뒤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방에. 이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하단에 이렇게 쭉 있는 사람들은 청중들이에요. 이 대화 내용을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됩니다. 대화에 끼고 싶다 하면은 밑에 손바닥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대화에 무조건 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룸을 만든 모더레이터, 방장이죠. 기회를 줘야만 저는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저의 동료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 스타트업 룸이라는 걸 누르면 이제 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비공개 방을 한번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방이 만들어지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색으로 테두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방이 생겼어요, 지금. 잘 들려. 아, 엄청, 신기하죠? 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공유할 수도 없어요. 목소리로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 방은 지금 비공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자물쇠 표시가 돼 있는데 나가고 싶다 하면은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자. 또 관심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선택한 대로 방이 추천으로 뜨더라고요. 요즘 인기 있는 방은 성대모사 방이라고 진행시켜. 합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가 없습니다. 클럽하우스 어플 안에서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핫한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가입해서 초대장 받고 싶으세요? 인싸가 되려면 해야 되는데. 50분 찍었어요. 미쳤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